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현대문학의 거장 유도라 웰티의 대표작 리비입니다. 어느 정도 교양도 갖추고 평생 성실하게 일한 덕분으로 재력도 있지만 이미 늙어버린 솔로몬 노인은 기력이 세잖아요. 자리 보전하여 누워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 동안 그의 젊은 아내 리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늙은 남편과 젊은 아내의 결혼이 빚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리비, 유도라 웰티 지음. 리비와 결혼했을 때 솔로몬은 그녀를 그녀 집에서 21마일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옛날 네치즈 산길을 따라 올라가 깊은 산골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때 리비는 16살이었고 외동딸이었다. 한때 사람들의 말이 그가 거기까지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을 거라고 했다. 그 길이 사람들이 오고 가던 통행로로 쓰인 것은 한참 전이라고, 그녀는 알지도 못하는 옛날이라고 직접 그녀에게 말하기도 했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잘해주었지만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고향 사람들이 말하길 그녀를 다시 몰래 뺏어갈까 봐 노인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아내를 찾아내지 못하기를 바랐다고 했다. 솔로몬은 그녀를 아내로 삼기 전에 물었다. 행복할 수 있겠나? 그것도 아주 위험을 갖추고 물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땅이 있는 흑인이었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말이다. 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그녀는 어려서 그저 하는 말에 대답할 뿐이었다. 겨울을 선택하면 봄을 그리워하겠느냐고 그가 물었고 그녀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늘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솔로몬은 더 나이가 들었고 너무나 늙어 기운이 다 빠지고 말았다. 결국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냈고 리비는 여전히 젊었다. 집은 안이나 밖이나 괜찮은 집이었다. 일단 방이 3개였다. 거실엔 호랑가시나무 무늬 벽지를 발랐고 늪에서 따온 푸른 야자잎을 벽마다 세심하게 간격을 맞춰 걸어놓았다. 벽난로 위에는 오려낸 신문에 화려한 테두리를 단 것을 깔았고 그 위에 연한 노란색으로 인쇄된 나이든 남자들과 젊은 남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솔로몬의 가족들이었다. 가구는 집안에 가득했다. 거실만 해도 2인용 안락의자와 소용돌이 무늬가 새겨진 높은 흔들의자와 오르간이 있고 도처에 분홍색 대리석 상판이 깔린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3개의 금색 다리가 달린 램프가 놓여 있고 안에 예쁜 암탉 기틀을 넣은 디저트 잔도 있었다. 거실 뒤쪽의 방 하나에는 왕자처럼 반짝반짝 윤을 낸 동그란 손잡이가 달린 밝은색 철제 침대가 있고 솔로몬이 거기에서 온종일 잠을 자고 있었다. 창문에는 빳빳한 레이스 재질의 순백색 커튼이 걸려 있고 침대에도 레이스 침대포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늙은 솔로몬이 곤히 잘 때 덮는 이불은 3개 일주 무늬로 깃털 자수를 놓은 커다란 조각보 이불이었다. 솔로몬의 모친이 생전에 그것도 노년에 직접 만든 이불로 21가지 색깔과
440개 조각과 수백 미터에 달하는 실이 들어갔다. 성경을 놓아둔 탁자와 자물쇠 달린 트렁크도 있었다. 벽에는 달력 두 개와 솔로몬의 가족 누군가가 받은 졸업장이 걸려있고 그 아래 유일하게 리비아의 것인 사진 하나가 박혀있었다. 그 사진은 결혼 전 내 지저에 있을 때 그녀가 집안일을 했던 가족의 백인 아기 사진이었다. 그 방을 지나 부엌으로 가면 커다란 나무 화덕과 커다란 원형 식탁이 있는데 식탁 위는 늘 축축했고 디저트 잔 하나에 나이프와 포크가 다른 잔에 스푼이 담겨 있었다. 그 사이에 무늬가 새겨진 식초병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졸인 복숭아와 무화과 설탕 절임, 수박 절임과 블랙베리 잼 등을 담은 나전 접시 여러 개가 늘 널려 있었다. 교육기가 햇빛 뜨는 자리에 있고 저장소 문은 항상 두 쪽이 다 열려 있었으며 부엌에는 사방 구석에 하나씩 네 개의 쥐덫이 있었다. 집의 외양도 근사했다. 페인트 칠을 하지는 않았지만 포치 내부는 균형이 잘 맞았다. 양쪽에 긴 스프링을 단 안락의자가 하나씩 밖을 향해 놓여 있고 그 위로 양치식물 바구니 화분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으며 발칫개 바닥에는 백일홍 모종이 자라는 양은 그릇이 있었다. 문 옆으로는 예뻐장한 철제 동그라미 모양인 쟁기바퀴가 못에 걸려 벽 한쪽에 걸려있고 다른 쪽엔 청록색 빛을 테두리에 꽂아놓은 네모난 거울이 그 아래로는 세면대가 있었다. 문의 손잡이는 끝에 보석이 박힌 나무 손잡이로 솔로몬이 집에 있을 때면 그의 검은 모자를 거기에 걸어두었다. 앞마당은 말끔한 흙마당으로 진드기 잔디를 뽑은 흔적이나 리비의 빗질에 깊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땅이 팬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다. 달마다 작은 진홍색 장미꽃이 피는 장미덤불이 계단 양쪽으로 세 그루씩 뭉쳐 자랐다. 마당 한쪽에는 복숭아 나무가 다른 쪽에는 석류나무가 자랐다. 깊은 계곡 아래쪽 내 지저 산길에서 올라오는 길로 돌아나가면 헐벗은 배롱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데 줄기 끝마다 녹색이나 파란색의 유리병이 달려 있었다. 그게 무슨 목적으로 거기 있는지에 대해 솔로몬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지만 나무에 주문이 걸려 있을 것임을 리비는 알았다. 나무에 병을 걸어 놓으면 악령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을 막아준다는 얘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내내 들어 알고 있었다. 악령들을 색색의 병으로 유인해서 가두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그 나무를 9년에 걸쳐 만들었으니 나무 하나에 1년씩 공을 들인 셈이었지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구석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참으로 근사한 집이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 어느새 그렇게 다 지나간 걸 알고 놀라게 되는 그런 지점에 있었다. 어두워진 후에는 등불과 벽난로 불빛이 문 밖으로까지 뻗어 살아 숨쉬는 적막한 시골 마을 위로 장미와 병 달린 나무를 비추었고 모든 게 고요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 그림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백인조차도. 게다가 혹시 누가 있더라도 솔로몬은 리비가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다. 밭 일꾼들을 쳐다보거나 밭 일꾼들이 리비를 쳐다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는 금지된 구역인 세입자들의 오두막을 빼면 가까이의 집이라고는 없었다. 몰래 적막하고 깊은 내치저 산길 아래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았지만 다른 집은 없었다. 거기를 가는데도
땅 위의 낙엽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강물을 건너가는 느낌이었고 여기저기 긁히고 비가 흘러 도대체 어디로든 통하는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대. 어느 날은 높은 둑을 기어 올라가 보니 교회 건물 없이 묘지만 있는 것을 발견했대. 천사, 거기 기어 올라간 이유가 천사의 날개가 눈에 띄어서였대. 천사 주변으로 갈풀이 자라고 있고 햇빛 아래 나무들은 천막 벌레나방의 유충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집에 에워싸인 채 그 사이로 화염처럼 빛나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엉겅퀴는 솔로몬 집에 놓인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처럼 보였다. 카스텔리아가 그녀 키보다 크게 자랐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애절한 산비둘기 울음소리뿐이었다. 아, 이파리가 슬쩍 들썩이거나 그물집이 찢어지기라도 한다면. 하지만 귀신은 아니기를 리비는 둑을 뛰어내려가며 빌었다. 그러고 난 후 솔로몬이 잠든 이후에 밖에 나간 적은 딱 한 번뿐이었다. 리비는 자신이 누구의 시중도 들 수 있는 훌륭한 여자로 길러졌음을 알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멋지게 음식을 쟁반에 담아냈다. 침대 곁에 앉아 부채질로 파리를 쫓을 때에도 얼마나 소리를 죽이고 하는지 자기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 절대 물건 하나 떨어뜨리는 법이 없었고 소리를 내지 않고 설거지를 했다. 교육이 소리가 그녀에겐 흐느끼는 듯 너무 슬펐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우유를 저었고 그 때문에 솔로몬이 지겨워진 것은 아니더라도 고향이 너무 그리워지면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솔로몬은 눈을 떠서 그녀를 보는 일도 그녀가 마련한 음식을 먹는 일도 거의 없었다. 무슨 병이 있다거나 마비가 왔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 기력이 세전해가는 모양이었고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해 들고 가도 그는 자신의 몸에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양 빤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제발 먹어보라고 간청하기도 전에 그는 잠에 빠져들었다. 해주는 음식의 맛도 보지 못하니 그를 놀랍고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고 이제 그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은 전혀 입에도 댈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났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산단 말인가.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그녀가 계란과 옥수수죽을 해서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곤이 잠들어 있었다. 손목시계를 옆에 두고 침대 중앙에 위험 있는 자세로 누워 있었다. 그날이 춘분이었는데도 한 손으로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누가 볼을 한껏 부풀렸다 훅 불기라도 하는 양 하얀 레이스 커튼 사이로 바람이 훅훅 들어왔다. 밤새도록 늪에서 개구리들이 울어 방 안까지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만 지레 그의 잠을 방해할까. 조용히 해, 이 개구리들아. 그러면서 잠을 설쳤을 뿐이었다. 그가 좀 더 자고 싶은 걸로 보였으므로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좀 기다렸다. 까치발로 다니며 무척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상념이 주변을 감쌌고 아주 가만가만히 움직일 때면 때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이 잠자는 아기를 위해서인 듯한 자신에게 아기가 생겨 엄마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솔로몬의 침대 곁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 잘도 자네. 그래서 깨우기가 싫은 것이었다. 그를 깨우고 싶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에서이기도 했는데
심지어 사는 모습도 너무 엄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침대 위쪽 벽에는 그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릴 뿐이었다. 그때 그는 머리카락이 왕관처럼 이마까지 가득 덮고 있었다. 지금은 머리 위로 착 깔아져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은 좀 밝은 피부색과 쥐똥나무 자라듯 듬성듬성하지만 억센 눈썹,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강인한 눈매, 깐깐한 인매와 황금 같은 미소를 가졌다. 그것은 옷을 입고 있을 때의 인상이고 대낮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는 몸도 왜소한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성경을 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그의 친척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이따금 잠이 든 그의 곁에 서서 부채로 파리를 쏟고 있는 중에 그 위로 햇살이 비추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얼마나 부드럽고 맑은지 창문 앞에서 비춰본 디저트 잔 같다. 그 이마 속을 꿰뚫어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가 부채질을 했고 마침내 그가 눈을 뜨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가 식지 않게 팬 아래에 놓아두었던 훌륭한 계란은 맛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자신의 몫에 그의 몫까지 실컷 먹었고 열린 문으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다보기도 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간밤에도 봄이 가까이에서 기지개를 켜는 느낌이었다. 마치 어떤 청년처럼 집안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달은 금음에 가까울 때였고 밖에서 사람들이 때를 뒤집으며 완두콩과 콩을 심고 있었다. 타는 덤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마치 짧은 치마처럼 하늘에 걸려있는 붉은 밭 위아래로 흰말과 흰 노새가 생기를 끌고 있었다. 드문드문 걸그란 고함 소리가 공기를 뚫고 들어와 그녀를 깨웠다. 마치 일은 안 하고 그늘에서 졸고 있고 그녀에게 벌떡 일어나지 못해? 라고 소리라도 지르는 듯이 그녀는 고를 이룬 바꾸락마다 모자를 단단히 쓰고 반짝이는 기다란 괭이와 새수랑을 걸치면 남녀들이 띠 깃발을 들고 어딘가 여행을 가는 듯이 걸어서 혹은 노새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이따금 어떤 신호라도 받은 양 뛰어다니고 서로를 덮쳤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고 고함 소리와 함께 땅으로 집어던져지고 그러다가 정오의 몽롱함 속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이든 여인들이 오두막에서 나와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난 후 다들 똑같이 나누어 함께 일했다. 어린 아이들도 나와서 들판 위로 넘쳐흐르는 냇물처럼 통통거리며 남자, 여자, 강아지, 날아드는 새, 물결처럼 굴곡을 이룬 땅 등 가릴 것 없이 들이덤비고 뛰어다녔으며 그 어린 목소리는 너무 톤이 높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들판 중간쯤에는 탑처럼 근초도미가 솟아있었고 검은 암소들이 주변을 돌며 가장자리를 뜯어먹었다. 변천하는 들판과 집과 오두막 그리고 해자처럼 그것들을 둘러막는 쑥 들어간 길 그 모든 것의 한참 위쪽으로 흰 암말꼬리 모양으로 길게 멀리까지 늘어진 구름이 흘러가는 곱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변화무쌍한 하늘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이 모든 것이 주변에서 움직이는 동안 깊은 잠에 빠진 솔로몬은 한가운데에 찍힌 작은 정지된 점 같았다. 집안에서도 향기로운 땅의 숨결이 느껴졌다.
솔로몬은 리비가 닭장과 우물염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저 밭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호미를 들고 일을 한다면 그렇게 일하다가 땀에 젖어 갈아엎은 흙에 뺨을 대고 땅에 대자로 누워 그런 소박함과 즐거움으로 그 노인네를 창피하게 만든다면 어쩔 것인가. 창피스럽게 하는 거야. 뒷문을 내다보는 사이 청하지도 않은 잔인한 소망이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들기도 했다.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문질러 닦았다.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종류의 남자라도 심술궂은 여자보다는 낫단다. 그래서 오전 내내 그녀는 화덕 앞에서 계속 맛을 보며 닭 육수를 끓였고 딱 적당할 때 컵에 담았다. 그것을 들고 솔로몬에게 갔는데 그는 꿈을 꾸며 자고 있었다. 무슨 꿈을 꾸는 걸까? 갓 낳은 달걀이라도 되는 양,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 전부를 흩뜨리고 싶지 않은 듯이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노인네라도 뭔가 예쁘장한 꿈을 꾸는구나. 잠결에 결혼반지를 낀 손으로 이불을 말아주고 푹 꺼진 눈을 감은 채 그녀의 꿈을 꾸기라도 하는 걸까. 지금이 몇 시일까. 그런 꿈을 꾸는지도 모른다. 잠자는 동안에도 시계처럼 시간을 따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았고 절대 곁에서 떼어놓지 않은 은 손목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계바늘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말이다. 시계를 손에 쥔 채로 심지어 놀이에 빠진 아이처럼 뺨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곤 했으니까. 아니면 증기선을 타고 내 치수로 가는 꿈을 꾸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찬찬히 바라보는 중에도 침대 다리의 가로대가 목책처럼 둘 사이에 솟아오르는 듯 했고 그렇게 그녀는 한 사람은 잠을 자고 다른 한 사람은 깨어있을 때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곧 죽을 수도 있을 때 자신의 꿈을 꾸고 있는 그를 보고 있자니 그가 그렇게 자신을 데려가기나 할 것처럼 약간 겁이 나면서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녀가 침대를 붙들고 계속 버티다 보니 솔로몬이 눈을 뜨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다. 맛있는 닭 육수에 입도 대지 않으려 했다. 그런 후 얼마 안 되어 그해 마지막으로 거실 벽난로의 재를 지우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다. 그녀가 커튼을 닫고 그 사이로 내다보았다. 병이 걸린 나무 아래로 백인 부인이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처음엔 젊은 여자인가 싶더니 그 다음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작은 차가 저 너머 밭길에 주전자처럼 김을 뿜으며 서 있었다. 길도 없는데 온 것이었다. 리비는 선체로 오래도록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을 빠끔 열었다. 부인은 몸집도 꽤 있었고 커다란 모자까지 썼는데도 그 틈새로 밀고 들어왔다. 내 이름은 베이비 마리예요. 그녀가 말했다. 리비는 공손하게 그녀와 그녀가 손잡이를 쥔 채 몸에 바짝 붙이고 있는 작은 여행 가방을 적당히 오래 바라보았다. 부인이 눈으로 야자나무를 하나씩 짚어가며 거실을 둘러보는 동안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제가 사는 곳은 저기 네치저인데 백인과 흑인 손님들에게 이 예쁜 화장품을 보여주려고 나온답니다. 안 가는 데 없이 여기저기 수년 동안
두 가지 색깔의 파우더와 루즈. 여자들이 전혀 집을 나서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더 열심히 집안을 뜯어보며 말도 더 많아졌다. 난데없이 그녀가 콧방귀를 끼듯이 말했다. 화병에 기틀을 꽂아두는 건 기독교인답지도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옷 앞쪽에서 금색 열쇠를 꺼내 여행 가방의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다. 선명한 빨간색과 흰색을 바르고 윗입술 양쪽 주름 사이에 하얀 분가루를 묻힌 얼굴이 빛을 받아 유난히 화안했다. 깃털 장식이 달린 책 넓은 모자의 녹슨 철사 아래로 짧은 빨간색 머리카락을 내보이며 의기양양하면서도 비밀스럽게 가방을 열어 잘록한 병이고 통통한 병이고 있는 대로 다 꺼내어 탁자와 벽난로, 소파, 오르간 할 것 없이 다 늘어놓았다. 생전 이렇게 많은 화장품 본 적 있어요? 베이비 마리가 물었다. 아니요. 리비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혀가 움직이질 않았다. 화장은 해본 적 있어요? 베이비 마리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그럼 이봐요. 그 말과 함께 그녀가 마지막 끝까지 다 꺼내놓았다. 이거 한번 발라보아요. 그러면서 쥐었던 손을 펴니 금색 립스틱이 있는데 요술처럼 열렸다. 향을 피운 듯 향기가 피어났고 리비가 갑자기 소리쳤다. 멀구슬나무 꽃이네. 그녀의 손이 립스틱을 쥐었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허공을 날아 봄날로 돌아갔다. 반쯤 잠에 취한 미소를 띠고 자줏빛 구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문간의 뿔당만큼이나 단성하게 이파리를 달고 있는 검고 매끈한 멀구슬나무가 보이고 그 아래로 자신이 떠나온 집이 있었다. 나무 한쪽 편으로 엄마가 묵직한 앞치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잘 익은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는 게 보였다. 다른 편으로는 아빠가 연못 위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고 반짝이는 작은 물고기들이 표면까지 헤엄쳐 올라오는 게 투명하게 보였다. 아, 아니, 멀구슬나무 꽃이 아니에요. 비밀 성분이지. 베이비 마리가 말했다. 내 화장품에는 비밀 성분들이 있어요. 멀구슬나무 꽃이 아니라. 보라색이네요. 리비가 향기를 맡았고 베이비 마리가 말했다. 마음 놓고 써봐요. 발라보아. 리비가 까치발로 앞쪽 포치의 세면대로 가서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발랐다. 물결이 이는 거울 표면에서 얼굴이 불꽃처럼 춤을 추었다. 베이비 마리가 그녀를 따라 나와 립스틱 칠한 것을 보고는 말했다. 그래, 그렇지. 리비는 새롭게 색이 칠해진 입술을 살짝 벌린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고맙다고 말해보려 했다. 그때 리비 뒤에 선 베이비 마리가 어깨너머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녀 머리카락을 꼬아 위로 올려 보였다. 그 립스틱 단돈 2달러에 줄게요. 목 가까이에 대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전 돈이 없어요. 돈을 가져본 적도 없는걸요. 리비가 말했다. 아, 지금 안 줘도 돼요. 다시 올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 그 부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다 이해하는 척하며 리비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아마 내가 여기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걸요? 베이비 마리가 매섭게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긴 너무 외진 곳이니까 말이야. 근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돈은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리비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당신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도 모른다고요, 베이비 마리. 지금 어디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 잠을 자고 있죠. 늙은 내 남편은 뭐든 달라고 할 생각도 하지 못해요. 베이비 마리가 립스틱을 도로받아 가방에 넣었다. 백인용 흑인용 할 것 없이 유리병을 다시 다 거둬들이더니 그것들을 꺼낼 때와 마찬가지로 의기양양하게 수순을 떨며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자리를 뜰 채비를 했다. 잘 있어요? 당당한 뒷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말하더니 마지막 순간 문간에서 돌아섰다. 남편 좀 보게 해줘요.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는데 낡은 모자가 기우뚱했다. 리비가 고분고분하게 까치발로 걸어가 반대편 방문을 열었다. 베이비 마리가 그녀의 뒤를 따라와 발꿈치를 올리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맙소사, 왜소한 늙은이구먼. 아주 늙은이야. 두 손을 맞잡고 그 위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녀가 낮게 말했다. 저렇게 아름다운 조각보 이불에 저렇게 왜소한 늙은이라니. 하루 종일 저렇게 잠만 자기도 해요. 리비가 자랑스럽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곤히 잠든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돌연 서로 마주보았다. 그는 미동도 없었으므로 왠지 그들 사이에 비밀이 생긴 것만 같았다. 그러자 리비가 공손하면서도 황급하게 문을 닫았다. 좋아, 확실히 립스틱은 당신에게 주고 가야겠네. 베이비 마리가 쾌활하게 말했다. 그녀가 문간에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전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까? 끄덕거리는 백인 부인 머리 주변으로 밝은 후광이 생기듯 사방의 공기 중에 진정한 봄 기운이 가득 차올랐다. 계란이라도 가져가실래요? 리비가 상냥하게 물었다. 아니, 계란은 많아요. 아주 많지. 베이비 마리가 말했다. 하지만 돈은 없는걸요? 리비가 말했고 베이비 마리는 가방을 들고는 다른 데로 가버렸다. 멀어져 가는 그녀를 지켜보며 서 있는 내내 리비는 왼편의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다. 손을 그 위에 대보았다. 심장은 쿵쿵 뛰고 얼굴 전체는 고동치는 입술의 색깔로 확확 달아올랐다. 그녀는 솔로몬의 곁으로 가서 앉았고 그는 눈을 떴을 때도 그녀에게서 달라진 점을 알아채지 못했다. 곧 세상을 뜰 거야.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그것이 비밀이었다. 그래서 그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집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 그녀는 길을 내려가 내 지주 산길을 한참 내려갔고 얼마나 멀리 갔는지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지 않아서 어떤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환영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였다. 그녀는 옛 내 지주 산길 이 편에 서 있고 그는 다른 편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가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 시작했다. 맨 아래쪽 뾰족한 신발부터 시작해서 밝은색 양말 전체를 보기 위해 베이기 바지 끝을 높이 끌어올리며 살펴보았다. 위까지 올라온 황갈색 바지를 살펴보더니 깃이 만나는 지점부터 아래로 쓸며 바지 주름을 폈다. 광택이 나는 연분홍 새틴 셔츠를 입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시 모양의 색넓은 자두색 둥근 모자 위로 손을 뻗더니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에메랄드빛 기틀을 한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떻건 절대 그 사람만큼 멋지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그게 유감스럽기보다는 오히려 기뻤다. 그가 아래쪽으로 한 번, 위쪽으로 두 번, 그렇게 세 번을 뛰어 그녀의 곁에 왔다. 내 이름은 캐시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기니피그가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냥 곁에서 걷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과감하고 화려한 행위라도 하고 있는 양. 그녀가 그를 계속해서 빤히 쳐다보았다. 그가 도시 사람처럼 옷을 입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 초롱초롱해진 것은 단지 앞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부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처럼 그가 꽃을 발로 차며 걸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날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녀가 그를 그렇게 꼼꼼히 뜯어보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네치즈 산길의 고요한 초목 사이를 걸었다. 주변의 나무들 사이로 빛과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강둑의 흰 붓꽃은 촛불처럼 빛나고 새로 돋은 양치 식물은 떡갈나무 가지 사이에서 초록별처럼 빛났다. 두 사람은 병이 걸린 나무를 비롯해 온갖 것들이 있는 솔로몬의 집까지 왔다. 리비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다. 캐시가 어떤 가락을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리비는 그게 무슨 곡인지는 몰랐지만 전에 멀리서 들은 적이 있었고 문득 캐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다. 캐시는 일꾼이었다. 완전 탈바꿈한 일꾼. 솔로몬에게 고용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급복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차려입은 것이다. 거기 솔로몬의 집 앞에서 그가 웃었다. 두상도 둥글고 얼굴도 둥글고 어디를 보나 젊은 사람이었는데 고개를 뒤로 휙 젖히고 말썽 구름이 떠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둥근 모자 안에서 머리를 굴리며 앞에 있는 솔로몬의 집을 보며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이다. 리비가 바라보니 솔로몬의 검은 모자가 세상 그 무엇보다 새까만 모자가 현관문의 모자그리에 걸려 있었다. 네치즈에 다녀왔어요. 하늘을 배경으로 고개를 빙빙 돌리며 캐시가 말했다. 내가 여행을 했다고요. 내가 부활절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요. 아직 추수 전인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있을까. 캐시가 돈을 훔친 게 분명했다. 솔로몬의 돈을. 그가 길 위에 서서 쫙 펼친 손바닥을 거듭 올렸다 내렸다 하며 웃었다. 긍중거리며 뛰기도 했다. 오싹한 기분이 그녀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캐시가 단단한 손을 움직여 북을 치거나 어떤 남자를 마구 후려치는 것만 같았다. 그의 웃음에는 그렇게 자유분방하면서 위협적인 기운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에게 다가갔고 흔들리던 그의 팔이 순식간에 그녀를 끌어안았다. 성냥불로 붙인 불길에 성냥불 자체가 휩쓸려 꺼지듯 공포가 그녀의 몸에서 바스러져 빠져나갔다. 그녀가 그의 코트 사락을 감싸고 빨간 입술을 그의 입에 대고 꼭 눌렀다. 그가 처음에 자신의 모습에 홀린 것처럼 그때 그녀도 자신에게 홀려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무언가를 절감했다. 솔로몬의 죽음이 멀지 않았고 이제 그녀에게 죽은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을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 비명 소리와 동시에 몸을 돌려 집 쪽으로 달려갔다. 캐시도 곧장 몸을 움직여 뒤쪽에서 그녀를 쫓아 달렸다. 캐시가 발을 쾅쾅 그리고 지그재그로 몸을 던지며 앞 계단을 올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들어갔을 때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거실을 천천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작은 기니피그가 빼꼼히 내다보았다. 캐시 주위의 벽에 꽂아놓은 야자수 잎이 마치 게을러 빠진 사바나 원숭이가
사방으로 벽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찍어놓은 녹색 발자국처럼 보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그녀가 방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닫힌 문에 다다라 문을 밀어젖혔다. 솔로몬을 부르며 그의 침대로 뛰어갔다. 노인네의 왜소한 몸은 여전히 한겨울인 듯 조각이 불에 꽁꽁 쌓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솔로몬! 그녀가 조각이 불을 휙 벗겼지만 그 아래 이불이 또 있었고 그녀는 그 옆에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다. 그에게선 한숨소리밖에 나오지 않았고 정막 속에서 그녀는 거실에서 들리는 캐시의 생기있고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째깍거리는 솔로몬의 은식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로서는 눈이 내리는 곳이라 상상이 드는 어딘가를 걸어다니는 듯 경건하고 매숭한 얼굴이 더 자감한 보이는 늙은 솔로몬은 잠에 깊이 빠져 조만치 멀리 있었다. 말발굽이 마룻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끼익 열리더니 캐시가 그녀 곁에 모습을 나타냈다. 올려다보자 캐시의 얼굴은 얼마나 새까만지 밝게 빛났고 그렇게 밝고 동정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의 얼굴이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녀가 일어나서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에게 딱히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캐시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 존재만으로도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시선 아래에서 솔로몬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이 든 사람의 얼굴은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존재와 장소를 말해준다. 그래서 리비와 캐시의 시선 아래에서 잠을 자는 솔로몬의 얼굴은 신비로운 이야기라도 되는 양 그가 평생 아주 조금씩 존경심을 쌓아갔음을 말해주었다. 운명적인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딱성벌레도 그만큼 근면하고 기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위쪽에 걸린 사진에서처럼 젊었을 때의 솔로몬에게는 존경이란 무한한 것이어서 집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어 지켜야 하는 그 존경은 한도 끝도 없었다. 우리를 짓듯이 동떨어진 집을 지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대단하고 기념비적인 피라미드와도 같은 것이 되었고 때로 그것을 높이 세우는 일에 흠뻑 빠져 있는 힘이란 힘은 다 짜내어 매일매일 오로지 그 일에만 전념하면서도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피라미드를 짓는 이집트의 노예처럼 되어버렸다. 리비와 캐시는 이제 그가 평생의 노동을 끝내고 편히 쉬는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불에 둘둘 쌓여 잠결에 편안히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재료를 모아 등에 지고 가서 직접 손으로 건축물을 짓는 개미나 딱정벌레나 새일 수도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인도의 노인이나 보자기에 쌓인 아기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고도 없이 산울타리 같은 눈썹 아래에서 솔로몬의 눈이 번쩍 떠졌다. 완전히 잠에서 깬 것이었다. 곧바로 캐시가 재빨리 팔을 들어 올렸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하지만 팔을 내리지는 않았다. 무언가가 붙잡고 있기라도 한 양 그냥 공중에 가만히 들고 있었다. 리비가 붙잡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기다려라고 명령한 듯 그녀는 서서 기다렸다. 미동도 않는 눈꺼풀 아래로 눈이 이글거리는 중에도 뻣뻣하게 일그러진 입술을 벌리고 팔도 뻣뻣하게 옆구리에 붙인 채 누워있는 노인네와
헐떡이는 젊은이에게서 떨어져 꼿꼿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얼굴에서였다. 나이 든 엄한 얼굴, 노쇠한 얼굴이었지만 덮개를 씌운 불빛처럼 그 뒤에서 숨바꼭질이나 뛰어 도망가기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늘 잡히지 않고 도망쳤던 생기가 나타났다. 어떤 수수께끼가 그의 내면에서 반짝였고 눈빛으로 초대되었다. 캐시가 재빨리 팔을 들어 내리치려 했던 것이, 그리고 리비가 그것을 위해 울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캐시는 그저 팔을 올린 채 서 있었는데 그 방법을 알기만 했다면 거의 수만 번 내쉬는 식으로 그 굉장한 힘을 살짝 잽싸게 쓰기만 했어도 그를 바로 보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서질 듯 노쇠한 얼굴에서 약하게 나타난 빛이 그런 위태로운 순간을 내려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방안의 어떤 신비로움이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심장이 고동치는 캐시가 한 남자의 활력을 예고도 없이 후려쳐 끝장을 내는 것에 수치스러움을 느낀 것이 분명했다. 그가 팔을 내리고 영문도 모르고 지지나 모자를 쓴 채 눈이 휘둥그레진 학생처럼 립이 뒤쪽으로 물러났다. 젊은 것들은 기다릴 줄을 모르지, 솔로몬이 말했다. 그래서 여기 리비가 기다리던 젊은이가 있구먼. 막을 것도 없지, 없어. 찬찬히 보니 내가 내내 알고 있던 놈이구먼. 면화밭에서 태어날 때부터 알았고 매년 쑥쑥 커가는 것을 보았던 캐시 메코드야. 이제 다 커서 결국 내 집에 들어올 만큼 컸구먼. 너덜너덜 맨발로. 솔로몬이 혐오스럽다는 듯 기침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눈을 다시 꾹 감고는 기도문을 외우듯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비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엄청난 돈을 주고 땅을 샀지. 처음 그녀를 집에 데려오던 날 마차에서 문 앞까지 플라타나스 잎을 쫙 깔아놓았지.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말이야.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갈 땐 안고 들어갔지. 그랬는데 이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안을 수도 없는데 그녀는 여전히 젊은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반복하는 나직한 선율처럼 리비의 흐느낌이 그의 말을 뒤따랐다. 그의 입술이 말없이 움직였어든 그녀가 너무 격정적으로 울었어든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기 인생 전체를 얘기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 뒤 그가 말했다. 크건 작건 솔로몬의 죄에 대해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너무나 어린 여자를 부인으로 삼아 여기 데리고 와서 가족들과 그녀를 다시 찾으려 아우성치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그가 침대 옆에 서 있는 리비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올려 자신의 은시계를 주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것을 흔들었고 그녀가 울음을 멈추었다. 눈물도 그쳤다. 자부심에 찬 그의 손에서 늘 그랬던 것과 똑같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잠시 들렸다. 그녀가 시계를 받았다. 그러자 그가 이불을 끌어쥐었고 바로 숨을 거두었다. 리비는 솔로몬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을 나왔다. 살금살금 거의 소리도 내지 않고 캐시가 옆에 따라왔다. 마치 그림자 같았지만 반짝거리는 구두가 마룻바닥 위에서 스팽글처럼 움직였고 모자의 초록색 깃털이 등불처럼 빛났다. 거실에 이르자
그가 길쭉한 검은 고양이처럼 날래게 그녀를 와락 붙잡아 허리를 붙들고 그녀의 발을 끌며 빙빙 돌렸다. 얼굴을 그녀에게 향한 채로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한 팔과 그쪽 손,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계를 쥔 손을 뻣뻣하게 가만히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손가락이 스르르 부러지고 온몸이 축 늘어지며 시계가 바닥 어디엔가 떨어졌다. 고요한 방 안에서 째깍거렸는데 난데없이 밖에서 새들이 요란하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움직여 환하게 열린 문간으로 나갔다. 거기서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한번 흔들었다. 떨리는 그의 팔에 안긴 그녀는 둥지에서 쉬는 새처럼 아무 저항 없이 말 없이 그대로 있었다. 밖에서 홍관소가 종횡무진 날아다니고 나무에 묶인 벽마다 햇빛이 가득하고 그 속에서 터질 듯한 봄의 기운으로 햇복숭아가 반짝이고 있었다.